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영웅을 동경하게 된 것이다. 히어로를 동경하는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타마키 레드, 레드가 되고 싶은 댕댕이 아이돌 오오가미 타마키입니다. 전대문을 좋아하며 특히 센터의 레드를 존경하는 댕댕이처럼 귀여운 아이돌. 릴리시타의 타마키의 대기실 모션을 보면 진짜 전대문 레드처럼 변신을 하는 포즈를 잡기도 합니다. 타마키의 히어로 동경은 정의로운 행동과 멋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아쉽게 변신 네타나 좋아한다 정도지 앞에서 설명할 아이돌들하고 다르게 히어로 같은 아이돌이 된다는 포부를 보이는 부분이 없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악인을 쓰러뜨리는 아이돌계의 히어로가 되고 싶어하는 양키 아이돌 아카이 스자쿠입니다. 고교 1학년의 양키 출신으로 불량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쁜 짓을 싫어하며 정의감이 넘치는 멋진 녀석, 히어로계의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돌로 지망한 이유 역시 악인들을 닥치는 대로 째려보며 부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다 라는 엄청 사나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프로레슬러로 악인을 쓰러뜨리는 컨셉이 레슬러역이라고 하며 실제 악인이 아닌 악인 컨셉의 상대를 쓰러뜨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며 만화나 애니에 나오는 진짜 영웅들처럼 현실의 악당을 정의롭게 상대하고 싶어합니다. 저스티스 V는 대단하다. 저스티스 V 같은 히어로가 되고 싶은 아이돌 코미야 카오입니다. 전대물 같은 유닛, 방클거립 센터이자 레드를 맡고 있는 카오. 특찰기 히어로물에 엄청난 애정을 드러내는 아이로 취미가 일요일 아침 어린이 대상 방송을 보는 일이라고 하며 그 방송의 멋진 내용이나 대사까지 줄줄이 외우고 다닐 정도로 애착이 강한 만큼 특찰 히어로처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진실로 믿는 순수한 아이입니다. 예를 들면 5세 폭발 합수 클라이맥스 이벤트에서는 특찰 히어로가 특훈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합숙해서 특훈을 하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던가 같은 순수한 생각을 합니다. 아이돌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아이돌을 히어로에 겹쳐본 것이었으며 지금은 히어로 같은 아이돌이 되어서 모두에게 미소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찰 주인공이 되기 위해 아이돌 업계에 뛰어든 주인공 아이돌 난조 히카루입니다. 아이돌이 돼서 특촬물 주제가를 불러서 동경하던 히어로에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이돌 업계에 들어온 아이돌로 카드 대사를 보면 특촬의 주인공 같은 대사가 많습니다. 아이돌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 히어로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11개의 소녀. 특촬물을 좋아하는 아이돌답게 위상과 카드는 히어로 느낌 나는 의상이 많으며 성우 배정우, 특촬 시리즈의 노래를 진짜로 커버를 하는 등 앞에서 말한 동경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고 있는 중, 또 저번에는 장난꾸러기이자 악역 역할을 맡고 있는 호세키 레이나와 듀엣곡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히어로를 동경하고 히어로가 되고 싶어 했던 변호사 아이돌 텐도테루입니다. 나는 정의의 히어로가 돼서 사람을 돕고 싶어, 진심이야, 그러니까 도망치지 않고 똑바로 살면서 아이돌의 꼭대기에 노를 거야, 1등선을 잡다면 진짜 히어로가 될 수 있겠지? 라는 멋진 결의를 품고 있는 전직 변호사 아이돌로 진짜로 특촬물의 열혈 바보 레드 같은 열혈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전직 변호사답게 정의감이 투철하지만 너무 열혈 캐릭터이다 보니 쉽게 흥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통상회에서 밝혀지길 어릴 때부터 히어로를 동경했다고 합니다. 동경을 넘어 되고 싶어도 하는데 애니 3화에서는 레슨실 전면 거울에서 히어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 꿈은 여전히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변호사였던 테로지만 한 소년을 위해 소속되어 있던 로펌에서 프리랜서가 되었고 일이 없어 한탄하던 중 프로듀서 덕분에 아이돌이 되었고 지금은 아이돌계의 1등성이자 진짜 히어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 빨강입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다들 어릴 때 영웅들을 동경하거나 그 멋에 반해본 적 있으시겠죠? 아이마스에도 이런 분류의 아이돌이 있으며 그중 어른이 되어서도 그 동경과 정의를 품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번 랭킹의 1위 테루. 이번 랭킹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서 신기해하거나 재미있어 할 수도 있지만 남자들의 어릴 때 로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동경이 되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한 이 엔트리 외에 영웅을 동경하는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